다양한 파일럿 예능이 쏟아진 올 추석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SBS 빅픽처 패밀리였다. 시청률 집계기. 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5일 방송된 1회는 7.1%, 26일 방송된 2회는 6.2% 모두 전국 가구 기준이었다. 이는 추석 연휴 방송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KBS의 어머니와 고등어는 5.2%, KBS의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1부 3.2%, 2부 3.9%, MBC 독수공방은 3.3%, SBS 가로채널은 4.8%, TVN 엄마 나왔어는 3.36%, TVN 어쩌다 행동과학연구소는 0.83%. 모두 전국 가구 기준이었다. 빅픽처 패밀리는 살며 찍고 나누는 인생샷을 콘셉트로 차인표, 왁찬호, 류수영, 우효광이 경남 통영 작은 마을의 사진관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생샷을 찍어주는 리얼리티다. 2회 파일럿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빅픽처 패밀리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정규 편성됐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방송된 장수 프로 100년 손님 위 뒤를 이을 예정이다. 100년 손님은 오는 2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한다. 빅픽처 패밀리는 그다음 주인 내달 6일 오후 6시 25분 SBS에서 방송된다.